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책의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37장, 37강, 메서드와 매개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즉, 함수 메서드는 클래스 또는 메서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연습했을 때는 제가 함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함수하고 메서드는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레벨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발음할 때 주로 메서드로 발음을 합니다. 함수란 단어를 원래는 C샵에서 안 쓰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전체로 봤을 때는 함수란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즉 메서드를 함수로 표현하니까 제가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메서드라고 단어만 표현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C샵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함수란 단어, 메서드란 단어를 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서드하고 파라미터, 메서드하고 매개변수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클래스 레벨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미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클래스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동작을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메서드로 표현한다. 즉, 퍼블릭한 클래스의 시작과 끝 사이에 함수를 넣어놓는 거예요. 메서드를 넣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만들었었던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메서드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카 클래스의 고 메서드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메서드는 메서드를 만들 때, 정의할 때 앞에 뭐를 붙인다? XS 한정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XS 한정자 또는 접근 한정자, 접근 수식자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액세서라고도 표현한대요.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액세스 모디파이어, 액세스 한정자란 의미로 앞에다가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인터널 등의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접근에 대한 어떤 한정을 해주는 기능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고요. 리턴 타입 자리에 기본적으로 보이드를 제가 강의에선 제일 많이 쓰고, 여기 리턴 타입 자리에는 모든 데이터 형식이 들어올 수 있다. int, string, object. 그리고 우리가 만든 구조체, 우리가 만든 클래스, 우리가 만든 클래스형 배열, 우리가 만들 제네릭 클래스 등등등의 어떠한 값들이 여기 들어온다. 즉, C#에서의 모든 형식이 다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환값은 모든 타입이 모든 형식이 될수 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만 보이드를 사용한다. 메서드 모양인데 보이드라든가 반환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생성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정의할 때는 메서드의 이름, 즉 함수 이름이 여기 함수 이름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닷넷에서는 첫자 대문자입니다.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변수가 하나 이상이 모든 데이터 타입을 받을 수 있는 형태대로 파라미터, 매개변수가 들어오는 영역이 여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코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에 대한 모양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서드의 모양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발음할 때 메서드 시그니처라고 발음합니다. 메서드 이름하고 매개변수 리스트를 가르쳐 가지고 또는 반환값까지 포함을 시켜 주셔도 되긴 해요. 의미상으로 아 이러한 모양의 메서드, 즉 특정한 메서드의 어떤 그 형태, 특정한 메서드의 어떤 특성을 표시하고자 했을 때 메서드 시그니처만 보면 돼요. 아 메서드 시그니처만 보면 돼요. 반환값이 뭐고, 매개변수가 뭐고, 메서드 이름이 뭐고,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 메서드 시그니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함수 이름과 매개변수 리스트를 메서드 시그니처. 메서드 시그니처를 우리말로 굳이 해석해보면 메서드 서명 정도가 되겠네요. 메서드에 대한 어떤 모양. 그 메서드 시그니처가 중요한 게 메서드 오버로드의 구분점이 된다. 즉, 메서드 이름하고 반환값에 따라서 어떠한 메서드 시그니처를 호출하느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즉 함수 중복, 함수 오버로드 됐을 때, 여러 개의 함수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졌을 때, 뭐를 구분해서 메서드 이름하고 매개변수, 파라미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의 서로 다른 메서드를 우리가 파라미터에 따라서, 즉 메서드 시그니처에 따라서 어떠한 메서드가 호출될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메서드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쓰면 메서드 이름하고 매개변수 리스트에 대한 그 모양 자체를 메서드 시그니처, 메서드 서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의 매개변수 전달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in, reference, out. in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따로 표시하지 않고요. 즉, 값에 의한 전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메서드의 매개변수 전달 방식입니다. 값을 복사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REF, 레퍼런스의 약자겠죠. REF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메서드를 만들고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얘는 참조에 의한 전달이고요. 데이터를 전달한, 입력해 주면 함수에서,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새롭게 대입한 값으로 출력이 되더라. 입출력 모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말은 좀 어렵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out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는 전달할 때는 변수명만 전달하면 output, 특정한 메서드에서 결과값만 채워서 출력 모드로 전달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 REF 키워드 붙이는 거, out 키워드 붙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 pass by value, pass by reference, output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매개변수 전달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함수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요. 함수에서는 함수 만드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번에 우리가 클래스의 메서드 레벨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ss by value, 값에 의한 전달. 다른 말로 call by value. 만약에 C# 이외에 이전에 C 언어 같은 언어를 공부해 봤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단어겠죠. 어쨌든, 값에 의한 전달은요. 매개변수의 값을 전달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서드의 파라미터 전달의 기본 기법이고요. 파라미터 값이 복사된다, 카피가 된다.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당연히 바뀔 거고요. 메서드 밖에 있는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라미터는 반드시 같거나 호환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같은 형식, 인트로 넘겨줬으면 인트로 넘겨주는 거고요. 등등등. 그 다음에 pass by reference 또는 call by reference는 참조에 의한 전달이에요. 제가 참조라는 단어는요, 화살표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원본 변수에,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항상 가리키고 있다. 화살표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참조는 무조건 화살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데 그 원본 데이터를 참조한 데이터에서 가리키고 있다. 즉 변수가 두개 선언해도 원본 데이터는 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는 개념이 참조에 의한 전달이다. 참조형 매개변수는 참조, 메모리상의 포인터. 포인터란 단어하고 참조는 같은 단어예요. 참조, 포인터, 화살표 모양. 제 강의에서 참조, 포인터, 화살표 모양. 화살표로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거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조형 매개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과 변수값이 맞아야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호출자에 의해서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출한 곳에서 값을 변경하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 변경이 돼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매개 변수를 초기화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참조에 대한 전달 REF하고 비슷한 게 OUT이에요. OUT, 아웃풋 매개 변수, 아웃풋 파라미터예요. 아웃풋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REF 매개 변수랑 같아요. 다만 값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전달하지 않으니까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웃풋 변수로 어떤 값을 선언해 놓고 초기화를 시킬 필요 없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값으로 이 값을 채워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쓰진 않아요. REF하고 OUT은 우리가 값에 의한 전달을 일단은 90몇 퍼센트 이상으로 쓰고요. REF라든가 OUT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서드의 매개변수 관련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가변형 매개변수 파람스란 이름의 키워드입니다. 파라미터스, 즉 복수형 느낌이 나네요. 즉 파람스 키워드는요, 값 전달 방식이면서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즉 배열형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파람스다. 즉 넘겨준 값을 파람스로 배열형으로 받아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63, 21, 84를 넘겨준다. 그러면 그 값이 하나, 둘, 세 개를 전달했지만 V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이 되는 형태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은 역시 제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슬라이드로 강의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슬라이드에다 코드 다 넣어놓고 실제 완성된 코드 넣어놓고 이렇게 타입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만 프로그래밍은 직접 타이핑 레벨로 제가 타이핑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타이핑하면서 저도 에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잡아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완성하는 거. 그리고 제가 타이핑할 때 어떤 단축키라든가 어떤 코드라든가 어떤 형태대로 타이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대로 라이브로 코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메서드와 매개변수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메서드하고 매개변수에 대한 데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소스에 37강에 있는 소스를 써도 되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새로운 콘솔 앱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시프트 알트 엔터. 자,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죠. using system CLA 탭탭 이번에는 method and 파라미터 맞나요? 단어가? 그 다음에 SVM 탭탭 눌러서 명령줄 인수, 애플리케이션 인수까지 포함된 형태대로 메인 메서드 만들고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이름으로 만들까요? 자동차 클래스 다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생략 가능. 코드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게요. 퍼블릭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도 되는 거니까 CLA 탭탭 눌러서 자동차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자동차 클래스도 컨트롤 점 찍어서 카으로 마이 클래스 이름 바꾸기 이게 아닌데
4로 형식 이동해서 얘를 통해서 엔터 쳐서 밖으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car.cs 파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에서 새 가로문서 그룹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위치로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헷갈려요, 저도. 얘를 놓고, 예, 네, 이게 조금 마음에 드네요, 더. 일단은, 사이즈는 100% 놔도 되는데, 한 150 정도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클래스에 메서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퍼블릭을 붙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내비게이션, 그냥 맵이라고 할게요. 맵 메서드에다가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 타이틀만 전달할게요. 제목만 전달하면 그 제목을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갈게요. CW 탭 눌러서 시스템이 없었나요? 설마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컨트롤 버튼 누르고 왼쪽 화살표 하면 한 칸 뒤 뛰는 거 있잖아요. 컨트롤 버튼 눌러서 왼쪽 오른쪽.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컨트롤 왼쪽 여기까지 오죠. 그럼 전 시스템만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딜리트 버튼 누르고 딜리트 버튼 하나 더 눌러주면 삭제되겠죠. 다시 컨트롤 G 눌러서 시스템 점만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 많이 있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저는 딜리트 키 누를 것 같아요. 두 번.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컨트롤 G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딜리트. 둘 중에 하나 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컨트롤 점 찍어서 엔터 쳐서 위에다가 유징 시스템 전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출력한다? 타이틀만 딱 출력하게 할 거예요. 넘겨준 제목 이름으로 딱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 클래스에는 맵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타이틀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형식에 여기서도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한번 해서 전달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복사해서. 복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어디에다가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카. 모처럼 많이 바카는 뉴 카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카 클래스의 맵 메서드에다가 뭐를? 타이틀을 전달해요. 직접 써도 되지만 타이틀을 전달해요. 그럼 얘는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복사예요. 그러고 나서 얘는 순서를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변수에다가 해놓고 여기서 CW 탭 눌러서 여기서 1번 호출 순서대로 1번에 타이틀 출력해보면 복사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카.맵 하게 되면 여기서는 2번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함수 호출하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3번을 호출해주면 타이틀이 바뀐 게 아니라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복사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1번 순서상으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1번, 2번, 3번 순서를 세 가지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지워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값 전달이에요. 복사예요. 처음에 타이틀에다 복사를 넣어놔요. 이거 그대로 다시 F11번 눌러서 하죠. F11번.
F11번. 자, 그러면 타이틀, 메인에서 타이틀 변수, 지역 변수에 복사를 넣어놔요. F11번. 타이틀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탭. 복사, 1번 복사 출력이 됐죠? 복사 3번 돼요. 다음에 F11번 눌러서 카클래스 인스턴스 만들고 카.맵에 타이틀 전달해요. 그럼 타이틀에 뭐가 전달돼요? 복사란 이름의 값이 전달, 복사가 돼요. 여기로.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복사돼요. 그러고 나서 출력해보면, 타이틀을 출력해보면 F11번. 출력해보면 2번 복사가 되는 거고. 다음에 F11번 눌러서 다시 메인에 와서 타이틀은 아직까지 얘거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시켜보면 F11번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복사, 복사, 복사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메서드 호출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양이고요. 생성자와 필드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참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는 어떠한 메서드의 매개변수 앞에다가 ref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의미상으로 나는 타이틀이란 이름의 변수를 내가 여기서 선언하지 않고 호출한 쪽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사용하겠다. 즉, 얘를 참조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빨간색 밑줄이 가네요. 그럼 ref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잠깐만 실행시켜 볼게요. 참조가 세번 출력이 될 거예요. 참조가 세번 출력돼요. 근데 변하는 거 없죠. 똑같은데. 앞에, 매개변수 앞에다가 ref, 레퍼런스, 참조, 포인터를 의미하는 ref 키워드를 붙이고 ref 키워드를 붙여서 호출해 줬어요. 평상시처럼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꿀 때는 얘는 뭐를 바라보고 있다? 이 ref는 타이틀은 뭐를 바라보고 있다? 참조한 쪽 여기 있는 값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중괄호 열고 닫고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타이틀을 원래는 참조란 단어가 열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넘겨준 값을 타이틀에다가 참조를 그냥 참조 변경이라고 할게요. 참조를 변경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참조 변경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왔을 때도 참조 변경이 출력되는 겁니다.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이 변경이 돼 있어요. 참조 변경, 참조 변경. 이걸 가지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 이거를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 타이틀 변수가 여기서 선언이 됐잖아요. 타이틀 변수가 여기서 선언됐으면 얘를 ref로 전달하게 되면 참조 전달이에요. 참조 전달. 그러면 얘가 전달되면 얘가 여기로 전달되고요. 그럼 여기서 타이틀 변수는 ref로 전달됐기 때문에 여기 타이틀 변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성된 게 아니라, 뭐를? 전달한 쪽에서 만들어 놓은 변수, 얘를 바라보고, 얘를 화살표로, 얘를 포인터로, 얘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참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출력했을 때는 참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참조로 매개변수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타이틀이란 이름으로 참조 변경을 해놨어요. 그럼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지역 변수가 아니에요. 이 값이 참조에서 참조 변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값이 바뀌어 버려요. 여기 있는 값이.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을 출력해 보면 참조 변경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메서드 호출이 끝나고 와서 메인에 왔을 때 타이틀을 실행시켜 보니까 현재 뭐로 참조에서 참조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참조 변경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참조로 되어 있었지만 두 번째 참조 변경 출력, 세 번째 참조 변경 출력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조 변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돼요. 메인 메서드에서 한 곳에다만 데이터 초장 보관소를 만드는 거고요. RDF로 전달한 매개 변수는 REF로 만드는 거는 나는 스트리 형식의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내가 관리하지 않겠다. 저장소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메인 메서드에 있는 얘를 바라보겠다. 참조로 하겠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어디에만 보관해 놓겠다? 함수로 호출한 쪽에서만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요. 이거에 대한 화살표만 얘한테 전달하고, 이거에 대한 화살표만 전달하고, 만약에 그냥 사용하게 되면 참조란 단어가 여기 출력이 되는데, 제가 중간에 바꿨어요. 그럼 타이틀을 참조 변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 시점에서 7번 라인 때문에, 위에 있는 7번 라인 때문에 메인에 있는 참조하고 있는 여기의 값이 참조해서 참조 변경으로 여기 부분이 바뀌더라. 여기 부분이.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즉, 소스 저장은 어디에서만? 메인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바뀌는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한다? 호출한 쪽에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더라. 이런 관점이에요. 이게 참조 전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아웃 키워드를 사용하는군요. 난 여기서 굳이, 난 타이틀을 출력해 줄 필요 없어. 의미가 없다. 1번에서 난 출력 안할 거야. 굳이 난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난이 작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만 딱 해놓고요. 변수를 선언만 해놓고 여기다가 out 키워드를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서 호출할 때도 out으로 붙이고 out으로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out은 참조이긴 한데 반환해주는 형태예요. 참조를 반환해주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호출해 주게 되면 타이틀은 변수만 선언해놓고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의미상으로 야, 맵 메서드 네가 알아서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라. 어차피 초기화해서 난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값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굳이 의미상으로 여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1시간짜리다. 그러면 난그 작업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쓸 거니까 초기화하는데 1시간이 안 걸리겠죠. 그런데 나는 이 순간에 이 작업, 이 하나의 오퍼레이션, 하나의 작업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채워진 값을 난 여기서 3번에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조만 전달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작업, 어떤 의에서 참조 반환이라는 값이 타이틀에 담기고 2번에서 참조 반환이 출력되고 타이틀은 원래는 널 값이었는데 얘를 뭐로? 여기 시점에서 이 값이 참조 반환으로 초기화되더라. 그럼 여기서 참조 반환 출력 메인에 와서 보니까 참조 반환으로 초기화가 되더라.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보면 2번 참조 반환, 3번 참조 반환이에요. 1번 작업을 난 여기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관점이면 굳이 특정 값으로 초기화 시켜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변수명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명만 전달하고 알아서 어떤 값으로 채워와라. 그러면 함수에서 채워진 값으로 나는 메인에서 사용하겠다. 어차피 이 함수의 목적은 어떤 값을 채워준다. 그러면 나는 그 채워진 값을 여기서 사용하겠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out 키워드 쓰는 경우는 여기서 반환값이 없어도 return 키워드가 없어도 3번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변수 선언하게 되면 F11번 또 한번 눌러볼게요. F11번 calculus instance 만들고
아웃으로 참조 반환을 해줘라. 그러면 타이틀만 넘겨줘요. 그리고 타이틀에다가 참조 반환을 대입시켜요. 그럼 이 순간에 느낌상으로 여기서 뭐가 참조 반환이, 아, 이게 표시가 되네요. 마우스 올려보면 참조 반환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다시 F5번으로서 잠깐 실행했다가 다시 F11번 한번 눌러볼게요. F11번, 현재 타이틀 널값이에요. F11번, 타이틀 현재 널값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타이틀 아직까지 널값이에요. 어린데 아직까지 널값이에요. 여기도 널값이고, 마우스 올려보면 널값이고. 자, 그럼 여기서 F11번 눌러서 참조 반환을 대입해요. 그러고 나서 메인에 와서 보면 참조 반환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포인터로, 여기를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타이틀 변수가 생성이 되지 않고 참조형 변수에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조 반환이 여기서도 저장이 되네요. 그러고 나서 F11번 눌러서 돌아왔을 때 참조 반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참조 반환이 출력이 되더라. 이런 의미예요. 레퍼런스랑 동일하지만 레퍼런스는 여기를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서 전달해 주는 거고요. RF하고 RF는 아웃과 아웃은 여기를 초기화시키지 않고 전달한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는 복사. RF 붙이는 거는 참조. 대신 초기화시켜서 전달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웃은 어차피 나는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값으로 채울 거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초기화시키지 않고 넘겨줘도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붙이는 거 in으로 표현할게요. in, ref, out 이렇게 세 가지 형태대로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params 키워드가 있습니다. params 키워드는 배열형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params 키워드는 모든 매개 변수에 가장 마지막에 붙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 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는 배열형이니까 배열 있는 만큼, 넘겨준 값만큼 for each 또는 for 문상에서 for each 탭탭 눌러서 title에서 하나씩 읽어서 출력하자. 이렇게만 코드를 작성해 놓을게요. 그러면 calculus instance 만들고 map 메서드에다가 calculus의 map 메서드에다가 홍길동만 딱 넘겨줘요. 그러면 홍길동 하나만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콤마 찍어서 두 개를 값을 전달한다. 그러면 홍길동 백두산이 타이틀의 0번째, 첫 번째에 담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형으로 어떤 값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params 키워드예요. 가변 길이, 길이를 넘겨주는 게 뒤에 배열형으로 하나만 넘겨주면 하나만 값을 받고 두개 넘겨주면 두개 값을 받고 넘겨준 개수만큼 받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params 키워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데모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F10을 눌러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in, out, RF, params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제 강의 소스에서 하나만 선택적 매개변수하고 명명된 매개변수. 말이 좀 어렵네요. 필드, 메서드, 예제 중에서 옵셔널 파라미터 얘 한번 볼까요? 자, 메신저란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바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EE 눌러서 잠깐 보면 메신저란 이름으로 잠깐만요. 클리어. 메신저란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메신저란 이름의 클래스 파일에는 프린트 메시지란 이름의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란 이름의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렇게 프리픽스에다가 empty, 서픽스에다가 empty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매개 변수를 선택적 매개 변수라고 해서 값을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 값으로. 그래서 얘를 호출해 볼때 제가 어떻게 호출했나요? 메신저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들어 놓고 my만 호출해 주게 되면 호출 결과 다 보죠. 두 개, 세 개까지 호출해 주고 결과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프리픽스하고 서픽스는 empty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프린트 메시지에다가 my만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만 전달해도 돼요. 프리픽스하고 매개 변수가 총 3개인데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옵션이라는 거죠. 옵션. 옵셔널 매개 변수. 그러면 my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프리픽스하고 empty, suffix, empty 사이에다가 my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다. 나는 순서는 요거는 요거 다음에 잠깐 이렇게 볼게요. 메신저에다가 프린트 메시지에다가 순서상으로 순서대로 my 그다음에 프리픽스에다가 o 서픽스에다가 oh my god 이렇게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oh my god 붙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떨어뜨려 놓으면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엔터 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순서대로 my o card 이렇게 하게 되면 my가 메시지에 전달되는 거고 o가 프리픽스에 전달되는 거고 card가 서픽스에 전달돼서 요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순서상으로 대신 메시지 프리픽스 서픽스고요. 아니다. 나는 그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 프리픽스에다가 o를 넣어주고 메시지에다가 my를 넣어줘요. 뭔 생략했어요? 서픽스는 생략했네요. 그럼 서픽스는 empty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o 한칸 띄고 my가 되는 거고. 얘는 프리픽스에다가 콜론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줄게. 프리픽스를 o로 해주고 o 한칸 띄고 메시지를 my 한칸 띄고 서픽스를 가드로 딱 넣어놨다. 그러면 oh my go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명명된 이름을 지정한 named parameter 형태대로 명명된 매개변수 형태대로 호출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건데요. 만약에 파라미터에 특정 파라미터를 만약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특정 값으로 문자열이 됐던 숫자값이 됐던 해당 타입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뭐만 전달한다? 하나만 전달하면 하나만 전달되면 메시지에 전달되고 나머지는 empty로 되겠구나. 아니면 세 개를 다 전달하면 순서대로 전달하면 세 개, my가 여기에, o가 여기에, got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명명된 매개변수라고 해서 나는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 호출을 하는 순서를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프리픽스에다는 콜론 어떤 값, 메시지에서는 콜론 어떤 값, 서픽스에는 콜론 어떤 값, 이런 형태대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에 대해서는 옵션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기본값으로. 즉, 선택적 매개변수를 지정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명명된 매개변수로 이름이 지정된 매개변수 형태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매개변수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해 줄수 있고, 명명된 매개변수는 이렇게 어떤 이름, 어떤 매개변수 이름, 콜론, 어떤 값,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호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메서드의 시그니처에 보면 메시지, 프리픽스, 서픽스이지만 호출한 순서는 프리픽스, 메시지, 서픽스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매개변수를 명명해서 이름을 지정해서 호출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데모에 이제 추가적으로 명명된 매개변수도 한번 살펴봤고요. 기타 다른 예제들은 제 강의 소스의 메서드 파트에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일단은 데모 예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메서드와 매개변수에 대한 예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번 시간 준비한 거 크게 값에 의한 전달, REF 키워드, OUT 키워드, 그 다음에 params 키워드, 추가적으로 클래스 레벨로 메서드 만들 때, 물론 함수 레벨도 같아요. 어쨌든 클래스 레벨로 메서드 만들 때 추가적인 키워드인 OUT, params, REF 이세 개의 추가적인 키워드에 대한 사용법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